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음식점 등은 야간 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실내 체육 시설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도 금지됐는데요. 폭발적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